생각했다. 갑자기 야자 떨어지면 죽어. 맞아. 오먼티스 주티스 놀이공원 주제잖아요. 맞아. 단수 오먼트 황금의 메이오 놀이공원. 저희 오먼 라이 주라식 공원. 좀 그런 느낌 있는 거 찾아왔어. 뭔가 이따가 촬영하다가 괴물 나오면 어떡해. 공룡 나오면 중세시대 기사가 해치워야지. 또 중세시대. 아, 아니 승무원이 왔어? 맞아. 이거 중세시대 기사예요. 아니 공룡은 더 멀지. 너희 짜이 한 거 이거 유튜버가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그 관련된 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네. 단스 나고도 잉피엔 꽝꽝수 스바이원 광강수가 장난 아니야. 스바이완 나왔어요. 400만에 진짜 우리도 400만 있으면 얼마나 대박이다. 우리 금방이지 이제. 미우미우. 한 40분 더 하면 돼. 40분 동안 하면. 네. 그 유튜버가 와이거더 터비에더 롤러코스터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광강수 스바이완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인기냐면 돈또도 한국 왕요먼 하우 찡냐 총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한국도 엄청 그런 거 있잖아. 就是 나무 만드는 거. 한국의 요 나양도 롤러코스터 티 익스프레스라고 하는데 네. 그 나무로 무차이로 만든 게 무서운 거든. 특징이야 그게. 왜냐면 나 진짜 개인적으로 무차이 그거 만드는 롤러코스터 이거 더 무서워. 실제로 타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미린더 간주. 오카론도와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무섭지는 않아. 그냥 그게 봤을 때 불안한 그 느낌. 불안하니까 그래서 더 무섭잖아. 그게 특징이야. 근데 나마다 나무 다 불쇠 할 것 같아. 그게 특징인 건데 사실 막 그렇게 막 위험하지는 않고 네네. 막 빠르긴 해도 그냥 삐자욱이 빤빤. 저희 혼도도 한국 왕요우먼도 바닉스 한국도 무차이도 요치엔 쉐이준 저양도 바니 혼도. 이런 경과 사실 나 좀 귀엽다고 생각해. 就是觉得台湾的更恐怖 이런 거나 좀 충격 받았어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 짜이 말고 헌뚜어더 롤러코스터 터비에 짜이 메이고 일본이요. 엄청 유명해. 맞아. 이런 거 막 빠르기로 하면은 꽝콰이더 롤러코스터 헌뚜어. 네. 단스 타이완도 롤러코스터스 기존의 가이니엔 이거를 파괴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 그동안의 롤러코스터는 그냥 최대한 빠르게. 맞아요. 맞지? 빠르게 아니면 아니 돌고 막. 맞아 이런 거. 그치. 맞아. 그런데 대만의 롤러코스터는 그동안의 이런 개념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렇게 가잖아. 완전 90도 90도. 이거는 나는 처음 봤어. 태어나서 청라이 메칸고 나양도. 그래서 어때? 어떻게 생각해? 그 롤러코스터가 무서운 점은 사실 에. 빠른 게 아니고 떨어질 때 우정리. 우정리 상태 이런 그거 거. 알잖아. 그거. 여기가 뭔가 그걸 땅먼 깡머는 힘 빡 들어가고 그게 무서운 거잖아. 우종리 칭타이. 그래서 빠르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헌터도 한국 왕요우먼 쥐에도 나양. 한국 왕요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거나 더 신기하다고 생각해. 그 우종리 칭타이가 길면 길수록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오 타이완 이렇게 왔다가 이게 내려올 때 와 나 이거 상상도 하기 싫어. 사실 나 타본 적은 있거든. 아 진짜? 잠깐만요. 근데 누구랑 가셨어요? 누구랑 아니 갔어요? 어렸을 때 그냥 학교 그래? 동창들이랑. 알았어 아무튼 그거 알죠? 그 한국 방송에서도 도전하러 많이 왔. 야오 티아오잔. 맞다 러닝맨. 바로 러닝맨. 러닝맨에서도 이거 왔잖아요. 영혼 나갔어 잘.
그래서 그때 그 방송 보고서도 사람들이 와 저거 진짜 무섭게 만들었다. 짜양도 많이 헌또 그리고 그 후로도 짜양한거 제무 타이완도 롤러코스터 티아고잔 하려고 몇 번 왔어. 오, 계속 진짜? 와. 그냥 특별 제서 타이완의 짱 윈셔페처의 제무. 맞아. 그걸 도전하려고. 와. 그래서 그만큼 인상 헌 티앙리도 이런 인상까지 있는 게 진짜 아예 몰랐어요. 헌터도 한국어는 야오 티아오잔도 부시 딴샤오께들은 용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도전하러 꼭 가더라고 거기. 엄청 많이 추천해. 일반적으로 발 뭔가 밑에 밟을 수 있잖아. 바닥이 있어. 그런데 이거는 밟을 수 없어.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런레이더 신이 진짜 잘 파악해서 만들었어. 헌 창이 맞지?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거 있잖아. 그러게. 용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맞아. 느낌. 이런 느낌이 진짜 이거, 생각하자마자 소름 돋아. 레일 타고 가면은 무중력 상태가 길어도 한 1초 2초 정도예요. 맞죠? 맞아. 근데 맞아. 이렇게 올라가면 10초? 와 이게 올라갈 때부터 내려올 때 계속 그거 느끼잖아. 워커런드와 체인시지 쯔이 공부도 롤러코스터 이거 진짜 무서워. 나중에 같이 가보자. 난 못 가. 나 무서워. 여기 깡만 벌써 힘들어가 여기. 사실 상상하자마자 나도 조금 무서워졌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티아오잔 해보려고. 좋아 좋아. 피에도 꼬지아도 롤러코스터 보면은 거의 속도로 이걸로 승부해요.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런 거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멋있어. 맞아요 진짜 멋있다. 근데 진짜 대체 진짜 가면 돼. 我们的影片就到这里结束了，我们下次再见喽，多谢。多谢。아까그400만이라고했잖아오이거영어로검색해보면2200만 엄청난거야이게생각보다유명한거야나진짜몰랐어나사실원래태만의이런거한테조금그냥평범한이미지왜냐면외국에아마진짜방송진짜많이봤어서그러니까외국에서막유명한거많이나오잖아많이나와그런데이거는완전히크리에이티브하게진짜무섭게만들었다이평가를받아가지고2200만이야대박나깜짝놀랐어와진짜이렇게인기있는지까지생각못했어그러니까한국에서도유명하고외국에서도되게특이한롤러코스터꼭들어가이게